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 개소 기념 공인인증서 개선 방향 끝장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임종인입니다. 먼저 오늘 이 공인인증서 관련 끝장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특히 이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이경호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실은 뭔가 이게 토론회 할때 겸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정보대학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실무적인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보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2009년부터 이제 금융보안학과를 저희가 만들어서 인력 양성을 해오고 있고, 그러고 이제 좀더 이게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보안교육연구센터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이경호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메모리 해킹 때문에 사실은 뭐 언론에도 많이 주의보도 나오고 사람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안 자체의 특성상 끝이 없는 어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끝이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또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정말 그 끝장 토론회답게 자유롭게 개진돼 가지고 건전하고 좋은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러한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이동 교수님, 사실 내일 출국, 오늘 원래 출국하셔야 되는데 이 토론회 때문에 출국 하루 미루셨어요. 그래서 이동 교수님, 그리고 발제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특히 멀리서 와주신 배대웅 교수님, 김대웅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기자님들이 잘 보여주셔서 우리 이 토론회, 이것이 사실은 이런 토론회가 우리 학회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적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 같은 데서도 많이 했지만 학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여는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렇게 보면 오늘 이런 토론회 열기라든지 결론이 좋게 되면 우리 금융보안학회를 갖다가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도 탄력을 받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잘 봐주시고 좋은 어떤 결론을 맺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대학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부원장님의 발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뭐 제목은 발제라고 붙었지만 제가 여기서 토의될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 이것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인증서 관련 기초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해서 여기서 토론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사전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전자서명과 인증서라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개정안, 나온 것들을 좀 풀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기술로서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아, 우리가 보안하면 보안으로 제공돼야 되는 이제 서비스들이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보내는 메시지를 누가 듣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죠. 그래서 도청에 대한 위험이요. 이건 이제 우리 기밀성이라고 그러죠. 도청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아이디 패스워드 치잖아요. 그건 이제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증이죠. 인증, 본인 확인.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낼 때 누가 10만 원 보냈는데 100만 원으로 그치지 않나 이런 변조의 위험성이 있죠. 이걸 이제 보호해주는 서비스가 무결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 서명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얘기된 게 부인봉쇄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놓고선 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죠. 부인봉쇄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여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죠. 다음. 이제 공인인증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전자서명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자필서명 있잖아요. 자필서명은 이제 종이에다 서명을 하는 거죠. 근데 종이에다 서명을 하면 그 내용이 달라도 그 서명은 똑같게 되죠.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달라도 여러분 서명은 똑같잖아요. 전자서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내용에 디펜던트한 서명값을 줍니다. 내용이 달라지면 전자서명값도 달라져요. 그 말은 또 뭐냐면 이제 그 전자서명을 서명한 시점이랑 여기 안에 있는 그 어떤 말이 전자서명하기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던 말인지 아니면 후에 고쳐진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0만 원. 근데 서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누가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고쳤어요. 그걸 이제 눈에 띄지 않게 고치면 우리 자필 서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죠. 근데 전자서명은 100만 원으로 있는데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잘 고쳐서 1000만 원으로 고치면 전자서명 때문에 그것이 고쳐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자서명은 그래서 무결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결성. 그렇죠? 서명을 딱 하면 그 이후에는 그 서명받은 문서의 한 비트도 고쳐질 수 없습니다. 무결성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면 이제 서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개인키 혹은 서명키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제가 서명하라면 저만 알고 있는 비밀값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명을 하면 이 서명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공개키 혹은 인증서에 여러분 인증서에 있는 정보입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서명을 하면 제 인증서를 여러분한테 사실은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 서명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서명을 검증하는 정보를 공개키라고 합니다. 공개키. 그렇죠? 그래서 서명을 할 때는 자기만 아는 비밀로 하고 이 서명이 맞는지 검증할 때는 그 공개키, 또 공개된 정보로 아, 이 서명값이 맞구나 검증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혹시 우리가 공인인증서 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자서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즉 부인봉쇄만 사용한다는 착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인증서요. 전자서명. 전자서명으로 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은행 그 계좌에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 대신에 인증서 사용하죠. 인증서 사용할 때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인증 작업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인증서로 그 검증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경호 교수님, 이경호 교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경호 교수님한테 난수를 보내서 당신이 이경호 교수님 맞으면 당신의 사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경호 교수님이 아닌 사람한테 난수를 보내면 거기다 사인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전자서명을. 그렇죠? 아까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경호 교수님 키를 알고 있는 사람, 즉 이경호 교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경호 교수님을 확인한 방법은 이경호 교수님이 진짜 사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난수를 보내서 난수에 대한 사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증이죠, 인증. 인증으로 사용. 진짜 이경호 교수님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금 전자 서명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경호 교수님한테 계좌 이체를 했어요. 계좌 이체를 했어요. 계좌 이체한 다음에 제 전자 서명을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100만 원을 이체했는데 나중에 아, 나 100만 원 이체 안 했는데 내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부인할 때 그 전자 서명 값을 보면 아, 행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죠? 그래서 거래에 대한 부인 봉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정보가 바뀌었는지 무결성 이걸 보장하기 위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자 서명이란 놈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쓰이고 또 한 가지는 무결성과 부인 봉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대신에 인증서를 쓴 경우, 즉 이경호 교수님인지 확인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전자 서명의 기능은 마치 여러분들이 하는 OTP랑 같습니다. OTP. OTP 기기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들고 다니죠. 그 OTP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학교에서 말하면 이건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OTP 방식이랑 전자 서명을 인증 사용하는 거랑 학문적으로는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할 때는 우리가 전자 서명법이나 공인 인증서를 할 때 과연 전자 서명이 인증에 사용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계좌 이체할 때 그 계좌 이체의 무결성이나 나중에 부인 못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구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 가집니다. 네, 다음이요. 근데 만약에 인증서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해가지고 이경호 교수님한테 드렸는데 이경호 교수님이 제 사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 그 공개키가 필요해요. 근데 공개키를 이게 내 공개키라고 이경호 교수님한테 드리면 이경호 교수님은 내 공개키가 진짜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내 공개키는 내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즉 공개키는 어떤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서에다 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동훈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는 이겁니다 하라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증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사설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면 사설인증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하면 이걸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를 위해서 다 인증서 받잖아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서명을 하면 여러분 서명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한 서명 검증용 공개키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죠? 그래서 서명 검증용 공개키다. 그래서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을 하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인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신뢰기관에서 이동훈의 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는 이거라고 확인해 줘야 돼요. 그게 인증서죠. 예, 그다음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이제 공인기관에서 제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이거를 쓰시오 하고 인증한 인증서입니다. 그렇죠? 흔히들 말하면 이것이 인감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인감이랑. 예, 그다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논란이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금융 거래하거나 아이디 패스워드 대신에 인증서 사용할 때 인증서 창이 뜨잖아요. 그럼 여기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서명할 때 여러분 인감 도장은 상당히 안전하게 보관을 하죠. 그렇죠? 인감 도장. 근데 여러분 전자거래할 때 여러분 서명에 사용되는 서명키 이거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고 어디에 또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감 도장, 즉 서명할 때 사용하는 인감 도장, 전자 서명을 사용할 때 그 정보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넣으면 말이에요. 요 패스워드로 그 여러분의 그 서명 인감 도장을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패스워드가 반드시 필요한 일은 그 여러분 인감 도장을 그 암호화하는 데 쓰이는 그 키로 사용합니다. 키. 그렇죠? 또 이걸 풀어서 전자 서명을 하려면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된 형태는 암호화돼서 인감 도장이 이제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하드디스크 같은 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전자 서명을 하려면 이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키가 키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그 인감의 주인이면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키를 찾는 거예요. 즉 금고에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고에 키를 넣는 작업이 여러분 인증서창에 뜨면 패스워드를 넣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패스워드가 직접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는 이제 일종의 난수란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랑 난수를 합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종의 난수, 의사 난수를 생성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 한국 암호, 시드 암호를 사용하는 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금고를 열 수 있는 인감 도장을 금고에다 넣고 그 다음에 키를 열 수 있는 그 키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키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전자서명법이죠. 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5월 달에 전자서명법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이런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 허가제 등록제로 변경해야 된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인증서 발급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찬반을 얘기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다음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보면 그 공인 전자 서명과 일반 전자 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인 전자 서명은 우리가 서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인증서를 받잖아요. 근데 인증서가 공인기관에 의해서 발급된 인증서예요. 그래서 이 인증서들을 그 남이 가져다가 내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PKI입니다. Public Key Infrastructure죠. 공개 키 기반 구조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게 공인인증서, 그 금융거래 때 일반 전자서명이라 하면 법적으로 정의되기는 서명 날인 또는 기명 날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 패드로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이미지 그것도 다 일반 전자 서명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전자 서명이라 하면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 패드 그다음 이미지화된 서명 이런 것들이 다 혹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지 않고 사설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도 일반 전자서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전자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이 말이에요. 이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면 그 문서에 그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00만 원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서명 대상 문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찬반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일반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의 구분을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일반 전자서명은 이제 전자서명의 기능으로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서명 후에 문서가 변조됐는지 기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패드 있죠? 그건 이미지란 말이에요. 문서가 있고 이미지가 붙으면 문서가 변경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술적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죠. 다음. 공인인증기관 지정에서 있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공인인증기관의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허가제로. 이제 공인인증기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뭐 이런
그다음에 장점은 다 뭐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단점은 이제 사설 인증 기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의 도입을 막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의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누구나 인증 기관의 인증 업무를 할 수 있죠. 단점은 이제 인증 기관들 사이에 상호 연동이 어렵고 많으니까. 그다음에 영세한 인증 기관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주로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토론을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예, 그다음에요. 아, 공공기관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의 점검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정되면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업무 수행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공인증기관은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제3자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사실 공공 인증기관의 경우에 이제 변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 인증서의 경우엔 그 공공 업무 퍼블릭 섹터가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 쓰이는 것들은 이제 인증 업무 수행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인증 업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개정 발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논쟁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뭐 별로 큰 이해도가 없이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혹시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자 서명 기술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인 인증서의 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보안 관리로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돌이 있어도 그 돌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시멘트가 잘못되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보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기술이요. 물론 이제 뭐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서명할 때 필요한 인감 도장이요. 그러니까 서명 키죠. 이런 것들을 뭐 그 윈도우 쪽에서는 MPK에 저장해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건 보안 관리입니다. 보안 관리. 여기서는 기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생성하는 전자 서명 있죠? 이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한 겁니다. 전자 서명을 누가 이제 위조하려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인증서는 사실 그 RSA2048이란 걸 쓰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SHA256을 쓰나 그렇죠? 샤 펑션을 쓰는데 샤 2개월 펑션을 쓰는데 2048 비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12 비트의 비도를 가진다고 해요. 112 비트의 비도를 가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 0와 1이 112개 있어요. 그래서 전자 서명을 위조하려면 0와 1의 112 비트를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0와 1이 112개가 있는데 그 정확한 걸 다 맞추려면 2의 112승계 중에 정확한 하나를 집어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10이 한 40개 있고 대략 뭐 이렇게 빨간 글씨만큼 걸린대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 어떤 정확한 값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자체로만 보면 그 전자서명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무결성, 그 다음에 부인봉쇄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로서는 지금 최고의 기술이라고 저희 학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도 액티브X를 찬성하는 쪽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랑 ActiveX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PC에서 그 전자금융 거래를 하려면 ActiveX가 7개 정도 깔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구현할 때 이거 ActiveX 없이 구현하면 7개 중에 하나만 사라집니다. 그렇죠? 물론 그 공인인증서 때문에 ActiveX가 필요하지만 ActiveX의 주범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건 좀 과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엑스의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너 때문에 액티브엑스를 써야 되지 않느냐고 몰아가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바일 쪽에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액티브엑스가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외표준화 쪽에서는 이제 액티브엑스를 없이 그 공인인증서를 구현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야, 이 공인인증서 그 한 몇십 년 전에 후진 기술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뭐 저장 MPK를 만들고, 그다음 보안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증서 전자 서명을 해서 인증서로 그걸 확인하는 그 프로세서, 그 기술은 사실은 상당히 높은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 서명이 외국에서 보안성이 되게 낮다고 평가가 됐다 얘기하는데, 어딜 봐도 사실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사용한 보안 등급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보안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그 미표준국이요, 니스트의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참조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혀 인증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채널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 투체나 이런 것들, 맥팩터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그거는 알아서 그 투 채널이나 뭐 멀티팩터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OTP나 인증서나 알아서 구현하라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이 뭐 한 20년 전 거니까 무지하게 후지다. 그리고 마치 그동안 그 보안을 해온 사람들이 니네들 뭐 했냐 이렇게 한꺼번에 호도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다음. 또 한 가지는 인증서랑 전자서명이랑 SSL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SSL, Secure Socket Layer입니다. 이건 뭐냐면 A와 B와 통신하는데 이 중간에 나쁜 짓을 못하도록 보안 채널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랑은 사실은 상관없어요. 물론 이 안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 서버랑 그 커스터머랑 둘이 SSL 갖고 통신을 해요. 근데 통신하는 중간에 이게 안전한 통신,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안전하게 통로를 만들잖아요. 그처럼 안전한 통로, 주에서 누가 변조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SSL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그 인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진짜 우리 은행 고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들어가 있고, 또 옵션으로 여기 고객도 이게 내가 그 A뱅크 서버에 접속했는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SSL에. 그렇지만 공인인증서는 SSL에서 선택하는 펑션을, 기능을 구현하게 한 한 가지 수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SSL과 공인인증서가 같은 문제다. 이런 것은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죠.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금감원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기 우리 그 위원장님이 이제 박창섭 교수님이 이제 위원장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별로 이렇게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본데,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뭐냐면, 다양한 인증방법을, 쓰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나군, 가군이 있는데, 가군은 인증서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증방법이 있으면, 통과해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나군은 이제 그거보다 좀 약한. 그래서,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다양한 인증 방법을 마켓에서 쓰는데 너무 딴지를 걸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 있다고 막 올라와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오고. 근데 저희는 인증 방법 평가위원회 올라온 낙은 딱 두 개입니다.
낙은 딱 두 개인데 두 개 다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그 팩트를 갖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대강 그 이해하시면 토론이나 패널에서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이동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